아, 패치의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 최종 지역 테네브리스, 신보스 더스크, 지닐라, 친위대장 둔게, 검은 마법사. 275로 확장됐으며 제로 직업군이 생성되었고, 여름 동안 변경된 우루스 골든 타임이 바뀌었고, 염원 승리 감사 선물 이벤트, 새로운 시작 썬데이 메이플 이벤트가 시작된다. 헤네시스 헤어샵, 아, 이거 별로 나한테 관련 없는 거 같고. 페이백을 할수 있다. 원래는 일부 교환해서 버리는 대물? 캐시 보관함으로 페이백 할수 있게 바뀐 것 같은데. 아닌가? 모르겠다. 245레벨에서부터 테네브리스. 아, 245구나. 250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이제 몬스터가 250렙저들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그런 거고, 뭐. 사공의 잔해. 뭐지? 이거는 뭐예요? 사념의 잔해하고 공허의 파편은 뭐냐? 문비리 신규 보스 잡는 거 같고, 힐러 잡는 거 같고. 일주일에 1회 클리어, 일주일에 1회 클리어, 일주일에 1회 클리어. 월 1회구나. 1퀘스트 수행하고, 더스크 또는 둔계를 처치시 가능하다. 재료가 필요하나 보네, 들어가려면. 어둠의 힘의 기운이 있어야지 검은 마법사에 도전할 수 있구나. 그리고, 바로 1키가 있는 것 같네요. 테네브리스 1키가 바로 있는 것 같아. 몬스터 잡는 걸로만. 미로 던전 클리어. 아, 던전 클리어가 제일 좀 그렇지, 그렇지. 무기 퀘스트. 15성 준 강화로 업그레이드 강행. 반응의 수가 소모, 모두 소모. 오케이. 오케이. 업적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원래 안 됐었나 보네. 업적이고 별로 의미 없는 것 같고. 275로 확장되고, 275면은 찬란한 의자. 홈페이지 종합 랭킹은 일반 월드와 리프트 월드로 구분되어 제공됩니다. 아, 바뀌었군요. 월드 통합이 날라갔군요. 아, 그렇군. 월드가 분리가 되었다. 그들만의 리그는 끝났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하드데미안 하드수 보상이 애플랩스 에센스가 추가되고, 하드 루시드하고 하드 위를 잡으면 아케인 에센스가 나오게 바뀌는군요. 아, 이거 좀 불편했었죠. 컨텐츠 이용 레벨 플러스 20레벨로 바뀌었네요. 스카니아 월드 생성 제한이 해제되고. 그리고 아, 바로 이제 슬롯 받으면 되겠구만. 그치? 레벨 범위 몬스터. 아, 또 새로 열리나 보네요. 코인 주는 게. 그리고 스타포드 30% 강화하고, 주문의 연적 50% 하고, 어빌리티 50%, 소울 조각 10배 위대한. 소울 조각이 있는지 모르겠네. 룬 버프 11 보상 퀘스트 2배, 룬 버프 3배,
기업 맨 획득량 2배. 아, 요 정도가 되겠군요.